그러면 이제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낸 외국인 감독? KBO 리그의 외국인 감독은 역대 3명이 있었어요. 지금 대다수의 분들은 KBO 리그에서 외국인 감독이 제리 로이스터하고 이 힐만까지 그두 명만 있는 줄 알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 아니 KBO 리그에서 외국 국적의 감독은 3명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다른 한 명의 인물은 바로 2014년 두산베어스 감독이었던 송일수 전 감독이 있어요. 송일수 전 감독은 2014년 당시 국적이 일본이었던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물론 교포예요. 송일수 전 감독은 제일 교포고, 근데 이제 국적이 일본이에요. 아직까지도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좀그 간과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송일수라는 이름을 찾아보면요,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시야마 가즈히데라고 나와요. 한국 이름일 뿐이에요, 송일수는. 한국 이름일 뿐이야. 국적은 현재도 일본이고요. 그래서 그 뭐냐, 2014년 두산베어스에게는 2014년을 일수 강점기라고 부르죠. 일수 강점기. 이시야마 가즈히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송일수 전 감독은. 어쨌든 그래서 KBO 리그 역대 세 번째 외국인 감독, 그로 기록이 된 트레이 힐만 감독. 본명은 토마스 브래드 트레이 힐만. 그러니까 토마스 브래드 힐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메이저리그에서 그 등록 이름은 트레이 힐만이었고요. 그랬었고요. 1963년 1월 4일생, 만 55세고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 출신이에요. 미국 텍사스주 출신, 그리고 텍사스 주립대학 졸업했고,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2루수하고 유격수 키스톤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오른손잡이 선수였고, 1985년 시즌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 입단했어요. 그래서 그 힐만이요, 선수 커리어는 세 시즌밖에 안 돼요. 인디언스에서 세 시즌밖에 안 됐어요. 일본 시리즈하고 한국 시리즈를 동시에 우승한 유일한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인물이에요. 미국 국적은 역대 두 번째예요, 제리 로이스터하고 힐만. 그리고 역대 세 번째 외국인 감독이에요. 왜냐면 송일수 전 감독은 이시야마 가즈히데, 일본 국적. 그리고 1990년 감독 대행 중에서는 일본인 감독인 노이 쇼스케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전 야구를 구사하는 감독이고, NPB 메이저리그, KBO 리그 세 리그에서 모두 감독을 한 세계 최초의 인물이 됐고요. 자, 근데 텍사스 주립대학 출신으로서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 입단을 했지만, 문제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세 시즌 동안 놀랍게도 힐만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번도 뛴 적이 없어요. 정말로. 마이너리그에서만 세 시즌 162경기, 타율 1할 7푼 9리, 끝! 백업이었던 거예요. 새 시즌 162경기면 백업이에요.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풀타임이 162경기거든요.
새 시즌에 162경기면 백업이었던 거지. 그리고 주로 싱글A에서만 한 3년 뛰고 은퇴했다 그래요. AA까지는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AA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고, 그 이후 힐만은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좀 롱런할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힐만은 아싸리 그냥 일찍 선수 커리어를 접고, 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팀이었죠. 인디언스 바로 스카우터가 돼요. 스카우터가 됐고, 이제 구단 프런트로 일을 해요. 1988년하고 1989년에는. 그리고 1999년에는 양키스 마이너리그 코치가 돼요. 이때부터 지도자 커리어를 해요. 90년부터 양키스 소속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3년 동안 트리플A의 트리플A 역할을 맡고, 그리고 2001년에는 콜럼버스 클리퍼스 감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2002년에는 다시 프런트로 와요. 텍사스 레인저스 팜 시스템 담당 이사 겸 필드 코디네이터. 이사였어요. 디렉터. 재직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 2003년 니폰 앤 파이터스 감독으로 오게 돼요. 일본 리그로 오게 돼. 2003년부터. 약 당시 힐만은 일본 NPB 역대 최연소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역대 최연소 감독 만 40세였어요. 그리고 2006년에 후르타 아스야 감독이 선수 겸 감독으로 만 41세에 감독이 돼요. 근데 이제 힐만은 마이너리그에서 지도자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신생팀한테 선수 육성 노하우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제복감이다 해서 니폰 앤 파이터스, 당시 신생팀이었던 그 팀의 감독이 됐었어요. 자, 이 니폰 앤 파이터스는요, 2003년에는 당시 연고지가 도쿄였어요. 퍼시픽 리그 팀이죠. 퍼시픽 리그 팀이고 연고지가 도쿄였는데, 지금은 이제 니폰 앤 파이터스는 저기 삿포로 가죠. 삿포로 돔을 쓰고 있죠. 2002년 월드컵 때 독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기했던 그 삿포로 돔. 그 삿포로 돔의 홈 경기장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03년에는 이제 퍼시픽 리그 5위에 그쳤어요. 그리고 2004년에 니폰 앤 파이터스가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 섬으로 가요. 삿포로돔으로 연고지를 옮기고 나서는 이제 이때 오가사와라 미치히로, 한때 그 이승엽 홍보대사의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시절 동료 타자였죠. 이 오가사와라를 발굴을 해내요. 그리고 퍼시픽 리그 3위를 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요. 하지만 이때는 세이브 라이온스한테 지죠. 그렇구요. 그 다음에 2005년. 2005년 2005년에는 힐만의 원래 생모, 힐만의 원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05년에 잠시 미국 갔다가 돌아왔더니 2승 4패?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 해에는 퍼시픽 리그 5위에 그쳤고요. 그리고 2006년에는 다시 니폰 앤 파이터스를 퍼시픽 리그 1위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소프트뱅크 호크스하고의 대결에서 이기면서 퍼시픽 리그를 우승하고, 그리고
주니치 드래곤즈하고의 그 재팬 시리즈에서 4승 1패로 재팬 시리즈 우승을 달성을 하게 돼요. 2006년에. 그때 당시 이승엽 홍보대사가 요미우리 첫해 때그막 뭐냐 40홈런 찍고 날 혼자서 원맨쇼를 하면서 요미우리는 그때 망했잖아요. 그때 다르비슈가 2년 차였죠. 그때 다르비슈가 2년 차였고, 근데 그 니폰 앤 파이터스가 은근히 지금 다르비슈도 그팀 출신이죠? 오타니도 그팀 출신이지? 뭐가 있다? 제일 일본 리그에서 제일 북쪽 팀에 있는 팀인데? 그리고 2006년 아시안 시리즈에서도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우승을 하죠. 그리고 2007년에는 그 구단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인 정규 시즌 14연승, 그리고 인터리그 12연승 하고 퍼시픽 리그 우승, 그리고 클라이맥스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지바 롯데 마린즈를 이기고 이제 퍼시픽 리그 우승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니치 드래곤즈한테 1승 4패로 뒤집기를 당해요. 2006년에 우승, 2007년에 준우승. 어쨌든 리그 우승 두번 했죠.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일본 감독을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그 2007년 재팬 시리즈가 열리기 전 그해 9월에 그 뭐냐 힐만이 니폰 앤 파이터스 감독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 이게 왜 그랬냐면요. 당시 일본 감독을 그만두겠다 했던 이유는 아이가 아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시즌에 다음 시즌에 캔자스시티 로열스 감독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힐만은요. 선수 시절에는 마이너리그 싱글A에서만 3년 보내고 은퇴했거든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싱글A만 했다가 잠깐 더블A 잠깐 밟아보고. 최고 기록이 더블A예요. 근데 메이저리그 감독으로 가게 돼. 그래서 그 당시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꼴찌였어요. 그때를 내가 왜 기억하냐면요. 2004년하고 2005년 때는요. 100패를 넘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아싸리 신생팀을 우승까지 이끌었던 힐만을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2008년에 75승 87패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4위 꼴찌 탈출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2009년에 역시 중부지구 4위. 자, 근데 2009년에요. 그래도 힐만 감독 나름 성과가 있었어요. 2009년에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배출했어요. 당시 2009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은 그 유명한 잭 그레인키예요. 그레인키 당시 로열스 에이스였어요. 한 16승인가 하고 사이영상 받았어요, 그때. 그때 그레인키가 그때 사이영상 받았어요. 2009년에. 그리고 그레인키는 2015년에 다저스에서 평균자책점 1위 타이틀을 찍죠. 그리고 FA 대박으로 옵트아웃 찍고 디백스 갔죠. 어쨌든. 그래서 그레인키를 키워냈죠. 그 그레인키가 사실 멘탈적으로 좀 약한 선수이기도 한데, 그 그레인키를 사이영상까지 키워낸 거야. 그 성과는 있었어요. 2009년에. 그리고 다르비슈 키웠고, 그레인키 키웠죠. 그리고 2010년에 5월 13일까지 12승 23패로 30팀 중에 최하위였는데, 결국,
경질이 되죠. 왜냐면 2010년 때이 힐만이 경질된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예요. 길 메시라는 투수가 있어요. 근데 이길 메시라는 투수가요. 길 메시라는 투수는 예전에 2006년인가? 그때 FA 시장에서 약간 좀 대박 계약을 좀 따냈던 선수로 약간 주목을 받았던, 하지만 커리어 성적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투수거든요. 근데 그날 어떤 한 경기에서 굉장히 잘 던지고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완투 해봐라 하면서 132구를 던지게 했어요. 그리고 길 메시는 그 이후 탈이 났죠. 왜냐면요, 길 메시가 그 캔자시티 로열스로 그때 그 FA 이적을 했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 200이닝을 한 번도 안 던져봤던 투수예요, 메시가. 근데 2년 연속 210이닝을 시킨 거야. 그리고 그 이후 메시는 탈이 났죠. 그리고 그길 메시는 그때 132구를 던진 이후 그 이후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8점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길 메시는 나는 팀의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시즌이 계약 마지막 시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연봉을 전부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했었어요. 그래서 길 메시는 당시 그 먹튀가 아니고 오 양심 있는 선수구나 하면서 박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먹튀는 아니었던 거지.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만 감독은 2010년 11월 2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벤치코치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이 트레이 힐만은요, 류현진 선수하고 같은 팀이 뛴 적이 한 시즌이 있어요. 2010년 11월 22일부터 다저스의 벤치코치였던 거야. 수석 코치예요. 그래서 2013년 10월까지 활동을 했고, 다저스에서 류현진 선수하고 1년을 같이 뛰었었어요. 그랬고요. 그리고 그해 10월 22일 NLCS 6차전에서 다저스가 탈락하고 나서 힐만은 벤치코치에서 잘려요. 그리고 12월 그해 겨울부터 다시 양키스로 돌아가서 스페셜 어시던트로 일을 하다가 1년 뒤 휴스턴 애스트로스 벤치코치로 가게 돼요. 자, 애스트로스는요, 당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연속 리그 꼴찌를 하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 걔도 리빌딩의 기지를 조금 보였죠. 그러니까 애스트로스가 2014년 때 꼴찌를 탈출을 해요. 참고로 2014년 아메리칸 리그 꼴찌는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론 워싱턴 감독이 그때 잘렸죠. 그때 추신수 선수 부상 안고 뛰었죠. 2014년 때. 레인저스에 그때 하도 부상 선수가 많아가지고 추신수 선수가 그때 팔꿈치 아팠고 그리고 수비하다가 발목 다쳤잖아요. 근데 그 정도 깎고 부상으로 무슨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냐 해가지고 추신수 선수가 본인이 참고 뛰었어요. 왜냐면 FA 계약의 첫 해였으니까 먹튀 되고 싶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일단은 팀 동료들이 하도 많이 다쳐가지고 자기까지 빠지기엔 좀 그랬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레인저스가 꼴찌 확정되고 나서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9월에 수술 받았죠. 그 덕분에 에스트로스는 2014년에 꼴찌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꼴찌 탈출하고 나서 에스트로스가 힐만을 벤치코치로 영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15년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순위가 더 상승하죠.
순위가 더 상승했고, 그리고 2017년 결국은 아메리칸 리그 승률 2위로 월드 챔피언까지 오르게 되죠. 아메리칸 리그 승률이 아마 2위였을 거예요. 정규 시즌 아메리칸 리그 승률 2위. 승률 2위였고, 그래서 승률 1위였던 아마 양키스를 이겼을 거야. 상대가 양키스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겼고, 그때 아마 7차전까지 가서 이겼을 거야. 그리고 월드 챔피언이 되면서 그 성과를 올리죠. 그리고 그 월드 챔피언까지는 아니었다. 월드 챔피언으로 성과가 되기 직전에 왔죠. 그러니까 에스트로스 성적을 그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온 거죠. 그래서 SK 와이번스의 민경삼 전 단장이 힐만을 영입을 하게 돼요. 그 2년 160만 달러로 와이번스 감독으로 영입을 하죠. 그래서 KBO 리그 역대 세 번째 외국인 그 감독이 돼요. 첫 번째 외국인 감독은 제리 로이스터, 두 번째 외국인 감독은 송일수. 일본 이름 이시야마 가즈히데. 일수 강점기였죠, 2014년. 두산베어스의 일수 강점기. 1년 만에 잘렸지만. 어쨌든. 김성근 전 감독은요, 태어난 건 일본이었는데, 한국 국적이에요. 김성근 전 감독은 한국 국적이에요. 왜냐면, 쌍방울 시절 때부터 한국 국적이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김성근 전 감독은 야구 커리어는 사실상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어릴 때 태어난 것만 일본이었어요. 왜냐면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났으니까. 맞나? 그때 태어났나? 그 시대에. 어쨌든. 어쨌든 그 염경엽 단장은요. 그 왜냐면 제가 그때 염경엽 단장이 그 2017년에 단장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염경엽 단장이 KBO 리그 윈터 미팅 때 왔었어요. 전 감독 자격으로 왔어요. 그때는 소속이 없었어요. 그때 넥센 감독 그만두고 나서 그 윈터 미팅 때그 뭐냐 투수 관련 뭐 컨퍼런스 뭐 패널로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올해도 저는 시간이 되면 KBO 리그 윈터 미팅 갈 거예요. 작년은 못 갔어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리고 아 근데 아마 방송으로는 아마 못할 것 같아. 방송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그 SK에서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할 거냐 내국인 할 거냐 했는데 아시아 경험이 있는 감독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시아 경험이 있는 감독들 트레이 힐만 그리고 아지기엔은 2005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월드 챔피언 달성했던 감독이죠. 물론 그 이후에는 약간 그 마이애미 말린스 감독할 때는 좀그 정치적인 약간 발언 좀 실수를 해가지고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스카쿨바, 조이 코라 등이 후보였대요. 바비 발렌타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하도 못해서 잘렸거든. 그때 조시 베켓 클럽하우스에서 치맥 먹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뭐냐 양주는 맥주보다 더 독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아지기엔이 왜그 아시아 쪽에 인연이 있냐면 아지기엔이 화이트삭스 월드 챔피언 시켰을 때 당시 코치 중에 한 명이 이만수 전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연이 있었다고.
그리고 스카쿨바. 현 스카쿨바는 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 타격 코치였는데 현대 유니콘스 출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스카쿨바도 영입할 그 후보군에 있었대요. 인천 연고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조이코라 마이애미 말린스 벤치 코치 출신이고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코치. 그리고 그 이만수 전 감독하고의 그 인연이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알렉스 코라 현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의 형이었대요. 이 조이 코라는 현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의 형이에요. 알렉스 코라 이번에 감독 1년차인데 월드 챔피언 했죠? 어쨌든 그 후보군이 꽤 많았었는데 힐만하고 접촉을 하니까 힐만이 오케이 가겠다 해가지고 바로 왔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니폰앤파이터스에서는 일본 야구의 문화 때문에 스몰볼을 했지만 자기는 메이저리그 출신이기 때문에 스몰볼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몰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힐만의 그 공언대로 와이번스는 팀 홈런 1등 팀이 됐죠. 그렇구요. 그래서 정식 감독이 됐고, 그래서 2017년, 2018년 힐만 감독은 2017년에 정규 시즌 5위로 포스트 시즌 진출의 성과를 냈어요. 근데 사실 2017년은 와이번스 입장에서는 팀 컬러를 새롭게 바꾸는 리빌딩 시즌이었기 때문에 사실 포스트 시즌 못 가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힐만 감독이 포스트 시즌 성과를 올렸고 다음에는 그래, 더큰 성과를 이제 내겠다. 왜냐면 2017년은 SK 프런트에서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2017년은 김광현 선수가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2017년 기대 안 했어. 김광현 선수 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는 2017년에 장기들 때차 하나 떼고 한 거예요. 응? 차 하나 떼고 포스트 시즌 올라간 거야. 김광현 선수 정도면 SK에서는 차죠. 장기에서. 당연히 차지. 차 하나 떼고 했는데 포스트 시즌 올라간 거니까. 그건 진짜 잘한 거죠. 자, 그랬고, 일단은, 한 시즌? 오, 그래. KBO 리그는 이렇구나. 1년 느껴보고, 올해는 성과 내겠다 했더니 정규 시즌 2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서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성과를 엄청난 단기 성과야. 외국인 감독으로 따지면 제리 루이스터 감독 롯데 자이언츠에서 한국 시리즈 못 올라갔었죠. 제리 루이스터 한국 시리즈 못 올라갔었고 그리고 송일수 전 감독 준우승팀을 6등 팀으로 만들어 버리고 잘렸죠. 6등이었을걸요? 그때 아마 2014년에? 그때 기아 타이거즈가 8위였고 어쨌든 6등까지 떨어뜨려버리고 하지만 분위기만 따졌을 땐 꼴찌였죠. 9등. 그때 당시 9등은 하나. 어쨌든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아마 그때 2014년에 송일수 전 감독 잘렸을 때 그때 아마 롯데가 그때 조원우 감독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조원우 전 감독으로 바뀌었을 거야. 이번에 잘렸죠? 그렇고
이 힐만 감독은 진짜 트레이드 엄청 좋아했고,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컬러니까 트레이드를 좋아했고,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 지도자를 했다 보니까 이 세이버매트릭션을 도입을 하죠. 그리고 이 KBO 리그에서 약간 좀 그런 생소했던 감독 스타일로 좀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 됐었고, 그리고 결국은 맞아요. 롯데 양상문 전 LG 단장이 감독했어요. 감독으로 컴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 양상문 감독이 그 왠지 롯데로부터 감독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단장을 사임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임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유중일 감독도 첫 해잖아요. 첫 해였고 양상문 단장도 단장으로는 첫 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렸을 것 같진 않았어. 잘렸을 것 같진 않았어. 양상문 감독이 단장에서 잘렸을 것 같진 않았고 왠지 감독 오퍼가 와서 간것 같았어요. 감독 오퍼 받고 그래? 그러면 나 사임하고 갈게. 그거 예상인 것 같고. 왜냐면 보통 첫 해에는 봐주잖아요. 송일수 전 감독이 워낙에 그 2013년에 준우승했던 팀을 망쳐놨으니까 송일수 전 감독은 1년 만에 잘랐지만. 보통 첫 해에는 봐줘요. 보통 새 감독은요, 첫 해에는 보통 리빌딩으로 봐요. 아니, 김한수 감독은 봐줄만 했어요. 왜냐면 뭐냐, 김한 그 삼성은 그렇게까지 망할 줄은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삼성은 되게 그냥 지금도 몇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올해 어느 정도 성과 냈잖아요. 그래도 포스트 시즌에 한 요만큼 턱걸이에서 못 나갔잖아요. 6등 했잖아, 이번에. 9등에서 6등으로 올라갔으면 잘한 거지. 몇년 동안 9등 하다 6등 했으면 잘한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힐만 감독의 감독 커리어만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2003년 니폰 앤 파이터스에서 62승 74패, 퍼시픽 리그 5위였고요. 그리고 2004년 66승 2무 65패로 퍼시픽 리그 3위, 그리고 2005년에 62승 3무 71패 퍼시픽 리그 5위, 그리고 2006년에 82승 54패, 그리고 퍼시픽 리그 우승 및 재팬 시리즈 우승, 그리고 2007년에 79승 5무 60패로 퍼시픽 리그 우승 및 재팬 시리즈 준우승, 그리고 2008년 캔자스 시티 로열스 감독으로 75승 87패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4위, 2009년 65승 97패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4위였으나 개인상 부문에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잭 그레인키를 배출했죠. 그리고 2010년 35경기 치른 시점에서 12승 23패로 감독 경질됐었죠. 그리고 2017년 SK 와이버스 감독 첫 해로 75승 1무 68패, 정규 시즌 5위 및 와일드카드 결정전 5위 했고, 2018년 78승 1무 65패. 의외로 승률은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정규 시즌 2위, 한국 시리즈 챔피언. 결국 챔피언 성과를 달성을 했어. 그래서 LG가 밀어져서 두산이 정규 시즌 1등 했죠. 정규 시즌 1승 했잖아, LG. 참고로 힐만 감독은요,
니폰 엠파이터스의 감독을 부임을 해가지고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요. 경기장 락커룸하고 불펜을 자기가 청소를 했대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동그랗게 원형을 돌면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던 거를 그 메이저리그 가서 그 배구팀에서 그 돌면서 파이팅 하는 거 있잖아. 응? 그거 써먹었던 게 있고. 그리고 그 뭐냐, 고교 시절에 텍사스주에서 고교 시절 때 체조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었대. 그리고 그 뭐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때 그 크리스마스 캐럴을 자비로 제작해서 팬들한테 판매한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에는요, 그 니포넴 감독 시절에 자기를 그 비판하는 발언을 했던 일본 선수 가네무라 사토루한테 인터뷰를 하죠. 이제 마이크 잡고 오늘 이후로 그 선수는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겠다 하고 너 죽었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힐만 감독은 진짜로 그 파이터스 그 구단한테 어이 나 감독인데 가네무라 락커룸 다 치워, 진짜로 락커룸 다 치웠대요. 약간 벤투 감독 스타일이야, 파울루 벤투. 그래서 그 락커룸 청소해버렸는데, 그 이후에 가네무라 따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걔도 좀 응? 싸바싸바 달래가지고 응? 좀 교육 좀 시키고 그러고 뭐 우승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침례교 선교사래요. 침례교 선교사래. 그 SK 와서는 막 배팅볼 던져주면서 나는 팀의 종이다 하면서 배팅볼을 직접 던져준 적도 있대요. 그렇다고. 근데 그 힐만 감독이 선수들한테 배팅볼을 직접 던져주는 이유는 그게 있대요. 선수들의 약점 이런 거를 좀그 그냥 지켜보는 거하고 배팅볼 던져주면서 그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김성근 전 감독은 펑구할 때, 수비수들 펑구할 때 자기가 직접 그 방망이 잡고 배팅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렇고. 그 2017년 5월 27일 SK 와이번스가 스포테인먼트 10주년 기념일 해가지고 그 스포테인먼트 10주년 기념일 해가지고 당시 그 이벤트를 했었대요. 왜냐면 2007년 5월 26일에 SK 와이번스가 그 2017년 첫 만원 관중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만수 전 감독이 당시 벤치코치였잖아요, 김성근 전 감독 있을 때. 그때 이만수 코치가 그 공약을 했었잖아요. SK 와이번스가 만원 관중 채우면 나는 그날 팬티 입고 뛰겠다. 그래가지고 몇몇 팬들이 같이 팬티 입고 뛰었죠. 그 레전드죠. 그래가지고 매년 그 그래가지고 그 매년 그 시기가 되면요, SK 와이번스는 스포테인먼트 10주년 기념일 행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힐만 감독이 김보성 씨로 분장을 했다 그래요. 왜 김보성 씨로 분장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SK 행복대행구장 가면 힐만 버거가 있대요.
근데 힐만 버거 내년에 안팔 수도 있겠나? 아, 근데 왜냐면 솔직히 굉장히 나 아쉬운 게, 저 이제 통신사가 SK텔레콤이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 VIP 회원들은 그게 있어요. SK와이번스 홈 경기장, 행복드림구장 무료 입장 티켓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횟수 제한은 있어요. 인천 SK 행복드림구장 무료 입장을 할수 있어요. 그 티켓을 VIP 예매 횟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안간 이유가 있죠. 멀어서. 우리 집에서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데는 고척스카이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잠실이고 그 다음 가까운 데가 솔직히 인천이지. 멀어서 못 가지. 어쨌든 그리고 힐만 감독은 라면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실에 라면을 쌓아놓고 배가 고플 시간대에 좀 코칭 스태프들한테 라면 나눠준 적도 있었대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덜 먹었다 그래요. 관리 좀 한다고, 몸 관리 한다고. 그리고 선수들하고 좀 토론하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올해도 김강민 선수가 2군에 좀 길게 있다가 왔을 때 타격 관련해서 좀 서로 좀그 김강민 선수가 물어오니까 좀 굉장히 길게 서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그래서 이번에 김강민 선수 포스트 시즌에서 잘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8월에요. 소아암 어린이 돕기 행사에서 힐만 감독이 머리카락 기부를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직접 주문 제작하는 팔찌를 준 적이 있다 그래요. 참고로 그 문구는 Faith, Hope, Love. 믿음, 소망, 사랑. 그 개신교 용어. 그거 있죠? 그때 김광현 선수도 그때 머리 길르고 있었죠? 그때 김광현 선수 머리 기르고 있다가 같이 머리 잘랐죠. 그렇고 추석 다음 날에는 홈 경기에 앞서서 텍사스 카우보이 분장을 하고 칠면조 구이를 해가지고 팬들한테 선물을 했다 그래요. 추수 감사절 관련 그냥 이벤트였대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자, 그러고 이제 트레이 힐만 감독은 이제 올 시즌 9월 2018년 올해 9월 미리 선언을 했죠. 참고로 힐만 감독이 머리만 기부한 이유가 있어요. 머리카락만 기부한 이유가 원래 헌혈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외국인이 헌혈을 하려면요, 우리나라의 그 의료법상 1년 이상의 체류 기록이 있어야 헌혈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파울루 벤투 감독은 내년 여름부터는 헌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스프링 캠프 때그 힐만 감독하고 AJ 힌치가 감독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요. 올해 그 와이번스 스프링 캠프 때요. 와이버스 스프링 캠프 저기 플로리다로 가잖아요. 플로리다의 그 다저스 옛날 캠프장으로 가거든요. 지금은 다저스는 캑터스 리그 캠프장으로 옮겼어요. 2009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레이프 프루트 리그였어요. 다저스가 다저스 옛날 캠프장을 쓰거든요. 와이버스가. 근데 휴스턴 애스트로스도 스프링 캠프를 플로리다주에서 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AJ 힌치 감독이 올해 와이번스 그 특별 강연을 했었대요. 그 인맥이 있으니까. AJ 힌치 감독이 와이번스 캠프장 가가지고 그 뭐냐 특강을 했다 그래요. 힐만 감독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애스트로스 스프링 캠프 일정 때문에 그좀막 뭐냐 2월 11일 밤 늦게 플로리다에 도착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와이버스 캠프장 와가지고 그 힐만 감독이 AJ 힌치 감독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래요. 작년 9월에 팀 성적이 걸려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허리케인으로 휴스턴이 물에 잠겼을 때 지역 커뮤니티를 돕는데 앞장섰던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소개자를 했다고. 그래서 AJ 힌치 감독은 그날 아침 강연에 비이기적인 팀 문화 형성, 모든 플레이는 상관이 있다. 이런 주제로 선수단의 전체 강연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의 선수라도 승리를 위해서는 비이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 대표 사례로는 저스틴 벌렌더가 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적이 있었다고 그 사례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플레이는 상관이 있다는 주제로 강의를 할 때는 다르비슈의 그 버릇을 파고들어서 그 3차전하고 7차전을 공략을 했잖아요. 그 다르비슈의 그 세세만 버릇이 있었대요. 그 버릇을 노렸다는 거야. 그래서 다르비슈 결국 3차전하고 7차전 때둘다 2회를 못 채우고 내려갔죠. 이렇게까지 쪽집게 과외를 한 결과 올해 SK 와이버스는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될수 있었던 거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근데 그 힐만 감독이 굉장히 인성 모르겠어. 그 신앙 활동을 해서 그런 건지 선교사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힐만 감독이 굉장히 인성이 좋은 편이에요. 7월에요. 7월 폭염 속에서 산타클로스로 분장하고 신길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소아암 가진 어린이를 직접 만나서 유니폼을 선물해 준 적이 있대. 그렇구요. 그리고 올 가을에 이미 선언을 했어. 메이저리그 팀에서 오퍼가 오든지 안 오든지 나는 그 그러니까 오퍼가 와도 갈 거고 안 와도 갈 거다. 나는 그 가족 문제 때문에 이번 가을 끝으로 나는 팀을 떠나겠다. 그 근데 니포넨 파이터스 감독 시절에는 그 시즌 끝내놓고 그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재계약 협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욕을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애초에 시즌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고로 가족 문제가 얼마나 지금 아픈 얘기냐면요. 그 니폰 앤 파이터스 감독 시절에 그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잠깐 미국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가 알츠하이머를 얻게 됐다고. 요즘 그 뭐냐 KBS 주말 드라마 중에 하나뿐인 내편 있잖아요. 하나뿐인 내 편에서 그 지금 그 알츠하이머 앓고 있는 그 뭐냐 할머니분의 약간 그 보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번 드라마 주연을 맡고 있는 애프터스쿨 출신의 그 유이 씨잖아요. 김유진 씨. 그
김성갑 그 어느 팀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김성갑 이군 감독의 그 따님? 김성갑 감독의 그, 아 SK구나. 김성갑 이군 감독의 그 따님? 그 김유진 씨. 그분이 지금 여주잖아요. 지금 주연 맡고 있는데. 아 수석 코치인가?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였는지 좀 뭔가 연관이 있어요. 그렇고 그 힐만의 아빠가 지금 만 85세라서 돌볼 수가 없는 거야. 보통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돌봐야겠지만 만 85세라서 돌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며느리가 돌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힐만 감독의 부인도 작년에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가족 3명을 다 힐만 감독이 케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메이저리그 팀 감독도 못 맡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팀에서는 같은 나라에 있을 뿐이지 계속 그 시즌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가족 못 챙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메이저리그 감독 오퍼 못 받을 것 같아. 가족 문제 때문에 오퍼 받더라도 사양할 것 같아요.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 가정을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다고 하니 뭐 어쩌겠어요. 그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 어쨌든 내년에 SK 감독이요? 글쎄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염경엽 단장이 감독을 한다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마이애미 말린스가요, 마이애미 말린스가 그 단장이 감독으로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NC 다이노스도 올해 유영준 전 단장이 그 감독 대행을 했었죠. 내가 보기에는 다른 감독 쓸것 같아. 내가 보기엔 다른 감독 쓸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감독 아, 근데 좀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치. 디펜딩 챔피언이 감독을 바꾸면 진짜 엄청난 부담이에요. 근데 사실 좀 그래. 보통 그 감독을 바꾸게 되면요. 보통 감독을 바꾸게 되면요. 그 성적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감독을 바꾼 경우가 제일 마지막 사례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예요. 2011년에 카디너스가 월드 챔피언이 되고 그때 토니 라루사 전 감독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감독으로는. 그리고 이제 야구 경영의 길로 들어갔죠. 그리고 마이크 매시니 감독이 취임을 했는데 올해 잘렸죠. 올해 시즌 중반에 잘렸죠. 그리고 시즌 중반에 그 뭐냐? 잘렸어요. 올해 시즌 중반에 잘렸고, 그, 올 시즌 중반에 그 감독 대행 맡았던 그 감독이 생각보단 잘해가지고 가을 야구 올라갈 뻔했거든요? 올라갈 뻔해가지고 정식 감독으로 계약했어요. 야디어 몰리나 감독 준비 안 해요. 정식 감독 됐어요. 나름, 그 감독 교체 이후에 좀 잘했다고. 정식 감독 계약했고요.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어차피 새 감독 뽑을 거고요. NC 다이노스는 어차피 단장도 새로 뽑고, 그 단장은 그 감독, 그니까 NC는 새 감독 뽑았잖아요. 그렇고 이번에 그 뭐냐 이우준 코치 왔죠. 이동욱 감독, 그리고 뭐냐 이우준 코치, 이우준 코치 왔고, 그리고 뭐냐 김경문 전 감독은 지금 고문으로 있고, 근데 김경문 전 감독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뭐냐 고문으로 있고, 그 잔여 감독 계약 기간 동안 그 감독 연봉 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 NC 다이노스 고문으로 있어요. 김경문 고문은. 그리고 그 뭐냐 롯데 같은 경우도 양상문 감독이 왔고, 그 한화 같은 경우는 올해 감독 첫인데 포스트 시즌 나갔으니까 엄청난 성과지. 그러니까 올해 진짜 성과를 엄청나게 좋게 낸 팀들이 있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 SK 와이번스 힐만 감독 한국 시리즈 챔피언 성과 냈죠. 그리고 한용덕 감독 감독 첫해 포스트 시즌 올라갔죠. 특히 한화 그동안 못 올라가던 그 팀을 올렸던 그 성과는 엄청난 거죠. 한용덕 감독은. 그리고 그 장정석 감독 넥센 히어로즈 포스트 시즌 올라갔죠. 성과 냈지. 그리고 김한수 감독 삼성 리빌딩 어느 정도 성과 냈죠. 김한수 감독은 떨어졌지만 성과된 거야. 성과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김한수 감독은.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예외 케이스죠. 김기태 감독은 좀 애매해요. 근데 김기태 감독은 이번이 재계약 첫 해였잖아요. 재계약 첫 해였는데 이번에 솔직히 모르겠어. 포스트 시즌 또 올라갔잖아. 그래서 그쪽은 좀 애매해요. 팬들은 지금 분노를 했는데, 지금 저는 그쪽에 대해선 지금 말을 아끼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가족들이 기아 타이거스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그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두산 베어스는 정규 시즌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게 성과인 건지 성과가 아닌 건지 이게 참 뭐가 좀 그래요. 왜냐면 정규 시즌 챔피언도 배당금은 받거든요. KT는 이번에 이강철 두산 수석 코치였던 이강철 코치가 내일부터는 KT 위즈 감독으로 가게 돼요. 오늘부터는 이강철 코치가 이제 이강철 감독으로 가게 돼요. 이강철 수석 코치가 이제 KT 위즈 감독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KT 같은 경우는 조범현 감독도 결국은 조범현 전 감독도 결국은 꼴찌 탈출은 했잖아. 아, 김진욱 전 감독이요? 아, 조범현 초대 감독 그리고 김진욱 전 감독. 김진욱 전 감독은 원래 계약 1년 남았는데요, 본인이 사임했대요. 경질은 아니야. 왜냐면 꼴찌 탈출했기 때문에 경질할 일은 없지. 꼴찌를 탈출했는데 성과 냈는데 어떻게 경질을 해? 나름 성과 냈잖아요. KT의 그 KT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건 성과죠. 어쨌든 그리고 그 뭐냐 이강철 코치가 감독으로 가고
이승용 코치는 단장으로 가게 됐어요. 이번에 이승용 단장 됐어요, KT. 그 현대 출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진욱 전 감독은 해설로 가게 될것 같아요. 원래 KT에서요, KT에서는 원래 뭐냐, 기술 자문을 제안을 했었대요. 근데 전임 감독이 기술 자문직으로 구단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딱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새 감독하고 새 단장이 나 때문에 뭔가 새로운 팀을 못 만들 것 같다 하면서 거절했대요. 아니, 근데 자기가 해설을 하고 싶다고 하진 않았어요. 팬들이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맡았던 스카이 스포츠가 지금 경기 중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송사 해설로 갈지는 솔직히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엠스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LG 트윈스 새로운 단장이 된 차명석 단장이 엠스풀에서 한 자리가 빠졌잖아요. 엠스풀에서 한 자리가 빠졌고, 그리고 이종범 코치도 LG 코치 가게 되면서 엠스풀에서 빠졌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김진욱 전 감독을 엠스풀에서 데려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해설위원이 두 명이 빠졌기 때문에. 이종범, 차명석 두분 빠졌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게 될것 같아요. 엠스풀에서 왠지 자리를 채울 것 같기는 해. 김진욱 해설위원 한번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엠스풀에서 사람 채울 사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KBO 리그 이종범 코치는 KBO 리그에서만 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종범 코치의 그 해설 자리를 그 역할을 김진욱 전 감독을 아마 조심스레 영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차명석 단장의 그 해설 자리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차명석 단장의 해설은 KBO 리그도 했고 메이저 리그도 했거든요. 차명석 단장은 메이저리그 해설을 했었기 때문에 KBO 리그하고 메이저리그 겸용 해설 겸임이 가능 메이저리그 해설이 가능한 사람을 왠지 뽑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김선호 해설이 있지만 김선호 해설이 있긴 있지만 왠지 한명 뽑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박재홍 해설도 KBO 리그, 메이저 리그 둘다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선우 해설하고 최희섭 해설은 메이저 리그만 하는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렇죠. 윤성환 선수하고 박한희 선수? 박한희 선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4년 계약은 힘들고 한 조금 하고 잡을 것. 왜냐면 삼성이 선발진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발진에서 윤성환 선수가 아직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윤성환 선수는 단기 계약으로는 잡을 것 같아요. 좀 올라올 때까지만 좀 어떻게 좀한 자리 맡아달라 하면서. 그리고 윤성환 선수는 솔직히 재계약 가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이제 30대 후반이잖아. 그 사람도 그렇고 박한희 선수는 좀 애매해요. 박한희 선수는 좀 애매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40대 넘겼으면 좀 이제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얘기해볼래요?
용기 내볼래요? 그리고 임창용 선수가 어디로 갈지. 자, 이런 얘기는 좀더 흘러갈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나중에, 오늘은 아니고 그 이번 주 중에 이제 FA 시장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능 끝나고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수능 끝나고 금요일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말에, 이번 주말에 한번 그 KBO 리그 FA 시장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호주 야구는 중계권이 없어요. 우리가 중계 저작권이 없어서 안할 거예요. 일단 김병현 선수가 현역 연장의 꿈을 품고 호주로 갔죠. 그렇고, 아, 맞다. 지금 류현진 선수 관련 얘기 찾아봐야 되는데, 류현진 선수 관련은 제가 조금 있다가 뭐냐? 아, 류현진 선수 아직 그 결정 안 내렸구나. 류현진 선수가 아직 그 퀄리파잉 오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일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하퍼요? 하퍼 퀄리파잉 오퍼 100% 거부해요. 하퍼는 무조건 거부하고 시장 나와. 어쨌든 근데 문제는 스카포라스가 작년에 좀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 내일 상 발표된다고요? 뭐 그때부터 또 아, 내일 주제는 저 안타깝지만 다른 거예요. 그 개인상 그런 거는요, 모레 리그 MVP까지 나오면 할게요. 리그 MVP까지 나오면 할 거고, 내일은 제가 원래 역사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려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그리고 이 교육방송은 원래 내가 한국 시리즈 7차전으로 갈 경우는 그게 한주 미뤄질 예정이었는데 6차전에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스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일 요 시간대에 계속 방송을 할 주제는 아직 공개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그 얘기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제가 방송국에서 주제는 공개를 안 했어요.